성장 중심 복합도시 세종과 충청권을 잇는 금빛노을교 오생할거 외곽순환도로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완성된 이 프로젝트는 세종시 오생할건의 연동면 용어리와 금라면 지편리 외곽을 잇는 총 연장 5.4km의 왕복 6차로인데요. 사생활권과 이어지는 이번 도로의 개통으로 출퇴근길 상습정체 해소는 물론 세종과 오송, 대전을 잇는 광역경제벨트 형성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금빛노을교 오생할거 외곽순환도로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바로 교량을 제외한 3.6km에 달하는 도로를 지하차도로 설계한 것인데요. 신호대기 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지상은 녹지로 활용할 수 있어 운전자도 보행자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한 이 도로는 밝고 탁 트인 느낌인데요. 터널 벽면을 둥글게 굴린 곡면으로 설계하고 지하차도 측면에 선큰을 배치해 지상의 햇빛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쾌적합니다. 여기에는 출퇴근길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특별한 장치도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도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2층 터널이 그 주인공입니다. 현대건설은 상습 혼잡 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하부 터널 위에 램프 터널을 순차적으로 시공했는데요. 상부와 하부 터널 간격이 20m에 불과하지만 정밀한 시공 기술을 기반으로 튼튼한 터널 굴착에 성공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호젓한 금강과 어우러진 금빛노을교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금빛노을교는 사생활권과 오생활권을 연결하는 길이 925m의 교량으로 금강의 물줄기와 금빛노을을 형상화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교각수를 최소화하고 하부를 여같이 형태로 건설한 것이 특징인데요.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3년 올해의 토목구조물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세종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는 금빛노을교 오생할건 외곽순환도로. 현대건설의 첨단 토목기술력으로 완성한 금빛노을교 오생할건 외곽순환도로가 세종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당당히 떠오를 그날이 기다려집니다.